제주 곳곳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특화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이후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특화 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흑돼지 거리입니다. 흑돼지의 전문점이 모여있는 이곳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 특화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특화 거리를 알리는 조형물만 있을 뿐 정보 제공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조형물도 녹슨 채로 방치됐고 일부 글자는 색이 지워져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설 곳곳도 노후화돼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흑돼지 거리로 지정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인지도는 낮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걷다 좀 알게 됐는데 일단은 흑돼지 거리라고 해서 좀 많을 줄 알고 좀 더 걸어봤는데 몇 군데 없었고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더 특화된 것만큼 좀 더 좀 활발해지고 좀 상권이 좀 더 커지면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지난 2014년 지정된 서문가구 특화 거리입니다. 특화 거리 안내판 두 개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지정 초기 고객 유치 움직임이 반짝하고 사라진 뒤 현재는 가구업계 침체와 함께 썰렁한 분위기까지 풍깁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뭐 아직까지도 뭐 초반에만 반짝하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별다르게 뭐 행사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 내 특화 거리는 흑돼지 거리와 서문가구 거리를 비롯해 서부두 명품 횟집 거리, 70리 음식 특화 거리, 방어축제 거리 등 9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특화 거리는 지원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특색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화 거리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며 거리마다 관리 주체가 달라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권 활성화 등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며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특화 거리. 특화 거리를 재점검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KSTV 뉴스 김지우입니다.